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오늘 제2호 정책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일 가운데 가장 잘못한 일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 서울시 전체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무차별 규제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서울시내 전체, 아니 대한민국 전체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들만 막대한 혜택을 입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서민들은 졸지에 전세 난민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말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이 이미 평균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로또를 맞지 않는 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아파트값 평균 10억 원 시대, 달라진 상황에 맞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과 민영주택 사이에 주거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과 별개로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사람이 살만한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시민들의 소망을 공공임대 아파트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해 환매 조건부 반반 아파트,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해서 가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서울시에 되파실 때는 매매 차익을 절반까지 보장해서 서민과 청년들의 자산 축적을 돕겠습니다. 세대 구성의 변화까지 고려해서 다양한 평수로 공급하겠습니다. 사업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겠습니다. 용산 캠프킴, 태릉 골프장, 상암 LH부지, 마곡 SH부지에 공공임대 대신 징검다리 주택 3만 호를 짓겠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완화하면 충분히 대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택지에도 징검다리 주택을 짓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정부와 서울시가 선정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군데 지구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공공기업은 가운데 절반은 지자체에서 공공분양할 수 있도록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무런 충돌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여야 후보들이 우후죽순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를 의식해서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지난 1월 12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에 덮개를 씌워서 공공임대, 공공전세 등 공공주택 1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공공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간선도로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토목공사비를 쏟아붓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저층 주택을 대거 매입해서 지구 단위로 재개발하는 것이 싸게 먹히고 도시 재생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선 재건축 재개발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또한 무지의 소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안전진단, 도시계획,
건축 심의 등 단계별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원스톱 심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법률 개정사항이라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구간별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기본계획부터 구역 지정까지 단계를 통합해서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돕겠습니다. 또한 법률이 허용하는 한 최대치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완화해서 저층 주거단지 재개발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